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4705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3일 오후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다르게 변한 게 없다는 점 미리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이 영상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안에서 참고하여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는 분들은 다소 좀 내용이 겹치더라도 차트 부분 보시면서 답글 달아주시면은 분석해서 리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제 미생을 보셨을 겁니다. 미생에서 하는 일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무역업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93% 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포스코에서 포스코의 6명께서 62.91%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포스코에서 한60%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포스코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썸머리 2000년 대우의 무역 부분 인적 분할로 설립이 되었고요. 포스코 PNC 철강 그리고 수출일업, 중개업, 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기계, 선박에 대한 이런 것들의 주요로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1조 정도 됩니다. 21조 매출액이 21조 되고 지금 21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가치주가 아닐까? 자산 가치주 그리고 플러스 성장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지만은 당기순이익이 한10% 정도는 증가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ROE가 한 8%대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8%대 정도면은 뭐 무역회사 치고는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걸볼 수가 있나요? PER이 지금 한1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10 정도. EPS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EPS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PER이 한 9에서 한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주가 그리고 지금 저평가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날아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2만 원을 만약에 뚫게 돼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2만 원에 대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한 번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또 나왔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친환경 부품 시장을 공략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2025년까지 구동 모터 코어 400만 대를 공급을 하고 마켓 쉐어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다. 굉장히 공장이 큽니다. 공장이 크고 유일하게 국내 특히 국내 모터코어 제조사 중 유일하게 금형연구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고
금융의 설계부터 코어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서비스하는 고객 밀착형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025년까지 1,000만 대 정도의 구동 모터 코어를 수주한 상태고, 이를 매출액으로 산정하면 2조 5천억 정도에 되는 규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데, 매출액으로 2025년까지 2조 5천억을 벌써 달성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주가에 대해서에 대한 이런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떻게 목표 주가를 좀 모아 보신다고 한다면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한 3만 원까지는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쳐보시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저기 공식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10시에서 11시에 대해서 시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슈되는 종목들, 뉴스거리를 말씀해 드리면서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 전문가들이 또 영상이랑 자료들 요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면서 저희 주린이 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남겨 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번 자료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또 녹색 버튼에 이제 라이브라고 해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9분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 받기 전에 꼭 읽어보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전전일 뭐 시황이라든지 전일 미국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황 그리고 뭐 이슈 같은 그런 뉴스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읽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되시면 이제 종목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 요렇게 타이밍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주님들께서 뭐 현재가 매수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손절가 대응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 하보시면 요거 선택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래곤플라이 29.97%로 거의 추천 매수가 대비 21.45%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뭐 돈을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천천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VIP 뭐 회원은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할인을 하셔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